안녕하세요. 박다미입니다. 들깨가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. 그리고요,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. 들깨가 너무 말라가지고 잎사귀가 너무 마르면 털을 때 얘가 부서지잖아요. 이렇게 부서지면은 힘들대요. 들깨가 지저분해진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들깨 털고 있습니다. 들깨를 이렇게 털면 들깨가 튀어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때립니다. 이파리는 요 위로 다 떨어집니다. 이렇게 위로 다 떨어지고요. 이거를 붙여주면 깊게 보이시죠? 이렇게 말리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깊게 한 톨도 안 나가고 털도 한번 더, 세 번째입니다.